자, 요건 지난주에 비닐하우스 예, 다 만들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예,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. 그래서 혹식을 했는데 진짜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. 이게 1층은 네, 1층 세대한테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. 좀 우려했던 상황이고, 제가 봐도 좀 많이 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철거하는 게 아니고, 이거를 대폭 축소해가지고, 네, 바닥에다가 그냥 여기 텃밭을 덮어놓는 정도로만 한번 다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전에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엄청 따뜻합니다. 오늘 날씨가 지금 영한데 안에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 어떻게 해체하고 다시 설치할지 한번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금방 해체는 다 했습니다. 짓는 것보다 해체하는 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네요. 그래서 일단 비닐은 저기다 뺏겨놨고, 너무 큽니다. 너무 커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그냥 상추 하나 씹어 먹을 수 있게 여기다가 이만하게 네, 들었다 이게 펼쳤다가 다시 덮을 수 있게 작게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다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셀 파이프 그대로 이용하고, 덮개를 달아야 되니까 경첩 달아가지고, 폭은 딱 요만하게, 길이는 딱 요만하게 하고, 폭은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고,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
아, 힘듭니다. 힘들어. 네, 일단 엑셀파이프는 네, 이렇게 지금 그대로 재활용 했고, 여기 이제 열고 닫고 하려고 이제 사이즈 재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. 일단 여기 이쪽에다가 공책을 달아가지고 열고 닫게 할 거고, 중간에 살대 하나 더 대고 비닐을 씌워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닐 내일 씌워야 되나? 일단 뭐 하는 거 보고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한 3시간 걸렸습니다. 3시간. 처음에 이렇게 높게 있던 비닐하우스 다 철거하고, 거기다가 있는 거 다시 이용해가지고, 사이즈도 좀 줄이고, 덮개 식으로 해가지고, 늘었다, 닫았다 할 수 있게. 뭐, 요 정도는 뭐, 철거를 안 하겠죠. 뭐, 집 앞에 조그맣게 그냥, 담아놓은 거니까. 아, 이것도 철거하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났는데. 아, 이게 거기보다 경첩 달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상추랑 심어보겠습니다. 이게 밖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눈높이가 안 보일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넣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상추부터 해가지고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끝났어요.